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 드리겠습니다. 원 드림. 안녕하세요.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.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 상황에 제약이 많았었거든요. 네네. 네. 그래서 모아분들을 많이 만나지도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티스트로서 잘 나아가고 있는지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가장 아티스트다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. 네.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은 유혹에 맞닥뜨려 흔들리는 청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어른으로서의 성장을 다짐하지만 눈앞의 자유와 유희라는 유혹에 맞닥뜨리는 거죠. 이 소년이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스토리를 담은 앨범입니다. 데빌 바이 더 윈도우는 트렌디한 분위기의 팝 장르 곡이고요. 안무를 처음 봤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, 곡 되게 안무 잘 나왔다. 이거 빨리 배우고 싶다. 네.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한 번만 봐도 잊혀지지 않을 기분 좋은 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해피 풀스 멜로디 작업을 한 연준 씨. 네. 예, 소감이 어떠신지요? 전에 작업해놨던 곡이었는데 이번 앨범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좀 곡 작업에 대한 욕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쓴 멜로디에 저희 멤버들의 스토리가 입혀져서 더욱 투모로우와의 투게더스러운 곡이 생겨난 것 같아서 아마 저희 모아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앨범의 경우 수록곡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듣다 보면은 눈앞의 유혹에 흔들려서 잠깐의 행복을 맛봤지만 이제 결국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먼 길을 떠나려고 결심하는 소년의 감정선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의 경험이 되고 또 능력치로 축적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새로운 뭔가 컨셉이나 시도를 했는데 저희 걸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겼던 것 같고요. 저희가 소년의 우정에 대해서도 다뤘었고 사랑에 대해서 다뤘었고 이별에 대해서도 다뤘었는데 이쯤 이제 소년의 성장 스토리에서 소년이 만나야 마주할 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 비성장에 대한 유혹이라는 키워드가 딱 지금 시기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무대에서는 되게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테크닉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멤버들이 이 공연의 흐름을 깨지 않고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눈빛 멤버가 척척 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멤버들의 팀워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꿈은 크게 가지라는 법이니까 네. 우선은 된다면 이제 빌보드 200에서 네. 1위라는 성적을 네. 가지고 싶고요. 네네. 또 우리 연준 형이 인기가요에서 MC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이제 기회가 되면 인기가요에서 네. 1위를 해서 같이 앵콜 꼭 하고 싶네요. 방시혁 PD님께서 이번에 네버랜드를 떠나며를 들으시고 완벽했다고 극찬을 아주 아끼지 않고 원래 해주셔서. 칭찬이 굉장히 좀 인색한 분이신데 네. 정말 극찬을 해주셨네요. 예. 네, 그래서 사실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저희도 네.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녹음이었고요. 또 저희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역시 좀 새롭고 색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사실 기대 반, 걱정 반 마음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해온 앨범인 만큼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고요. 또 저희가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다섯 멤버들이서 활동하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또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우리 모아분들께도 큰 선물이 되는 앨범이길 바라며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